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몸이 좀 아프실 거예요, 그죠? 예. 몸이 아프신데, 점을 처음 보러 오시는 거는 아니실 테고, 어디 가서 점을 보시면, 너희 집에 신줄이 너무 강하다. 특히,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신기가 너무 세다. 신이네, 아니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지나와 오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촬영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앉을 때, 옷깃을 딱 스칠 때, 당신한테 뭘 느꼈냐면, 딱 하나, 신. 그런데, 이놈의 신이 많이 엉켜 있어요. 너무 많이 엉켜 있어요. 지금 제 앞에 지금 사주 이름이 다 필요가 없는 게, 신명이 와 있고 조상이 와 있어서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점사는 나오는데, 가장 앞에 있는 건 우선 내 부모 자하고, 그 다음에 내 할머니 자예요. 내 부모, 당대 부모건 간에, 부모님의 형제지간이건 간에, 내가 신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조상이 앞을 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의 벌이 들이찬 건 3대보다도 훨씬 전이야. 그러니까 내 할머니 할아버지 때, 본인을 기점으로 내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그 집안은 신벌에 치여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과거지사 돌이켜서 볼것 같으며, 유년 시절에 내가 부모한테 사랑도 못 받았어야 될 뿐더러, 신의 사주를 타고 났으니 경제적으로 융통하고 편안하게 살기조차도 어려우신 삶을 걸어 오셨을 거예요. 성년이 되면 내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역마를 풀어냈어야 되고, 또 내가 신이 아닌 무언가의 직업을 고를 것 같으면 기술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든 간에 내가 맘만 먹으면 배우는 것은 쉬우나, 그것을 일반인으로 직업으로 풀어내기에는 이놈의 신기가 발동이 되고 조상이 앞을 가려서, 내가 몸을 치든지 아니면 나 아닌 행동을 하든지 사람과의 싸움이나 어떠한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한 가지 일에서 뿌리 내려서 성공하기조차도 어려웠을 거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와 계신 우리 이 상황을 볼것 같으면, 할머니가 앞을 서 있는데, 외할머니냐, 친할머니냐, 그것까지는 제가 구분지어서는 말을 못 하겠고요. 지금 당장 보이기에는. 근데 이 할머니가 한마디 하나, 어려서부터 많이 본 할머니는 나 하나다 그러시거든. 그래서 묻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보셨던 할머니가 친할머니예요, 외할머니예요? 친할머니예요. 그쵸? 근데 이 할머니가 신을 부렸던 할머니예요. 근데 나는 친할머니가 내가 왕래를 해도 풀리셨는지 나 몰랐는데. 아, 법당은 모시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분이 그렇게 글 하시는 거 몰랐는데, 없었는데, 안 하셨는데. 이 할머니, 제가 그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신의 환란이 있었던 집안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삼촌이 다 신불로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신의 환란이 있었던 집안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그 친할머니, 어려서부터 많이 봤다는 그 친할머니가 신을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그때 살아가는데 무언가가 있기는 있었겠지만, 사람마다 그때 그 순간에 이유는 다 있었고, 상황적인 무언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신을 건드렸다 놨다, 건드렸다 놨다. 할머니가. 신을 건드리셨고, 또 신벌이 할머니 때에도 또한번 생기는 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인생이 괴로우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슬하의 자손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좋지 못하게 가야 하는 결과까지도 있었을 거고요. 그게 아버지가 됐던, 할아버지가 됐던, 아버지 형제자가 됐던.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원래 신인데, 이 신이 어느 정도 맥이 끊겼다가 다시 내려오 이어져야 하는 그 시점이 3대불이었건 4대불이었건, 그때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좌정을 못하고 오히려 환란만 계속 이어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신을 받았다 소리는 안 나와요. 신 받으셨어요? 예. 신 받았으면 신당 모셨어요? 예. 당신은 신당이 지금 없어요. 신당 모셨어요, 지금?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당신이 제자라는 소리는 안 나오고 신기만 그득하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신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조상의 가물, 귀신신자도 신이고 신신자도 신입니다. 신가물이 있고 조상가물이 있는데 당신한테는 신가물, 조상가물이 다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신이야, 이 집안은. 근데 이 신을 부리기까지 내가 그래도 차고 앉아서 앙장적으로 너한테 선생 소리 들어가면서 좌정해서 살아가려면 신 앞에 있는 조상들, 신벌전 또는 신의 환란으로 돌아가셨던 이러한 조상들이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 일반인으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버겁고 신을 모시지만 편안하게 신으로서 가기가 어려워요. 신을 모셔놔도 계속해서 이 조상이 앞을 가려 있기 때문에 신은 꽃을 아무리 해도 신의 원력을 직접적으로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헤쳐가면서 신으로 오히려 가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보통은 그거를 조상을 닦아가면서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상이 신이 있는 집안의 자손들이 윗대의 신을 좌정을 못하면서 본인한테는 선대고 신의 입장에선 자손이죠. 고로한 중간에 계신 분들이 이 신벌전으로 넋지고 원지고 한지고 엉켜서 사고수 객사수가 많다 보니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신꽃을 아무리 대단한 분한테 잘하고 또 본인이 아무리 그 선몽을 받고 뭐 들리고 보이고 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신의 길을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신꽃을 해서 신을 받아놓고도 법당을 다시 싹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거다. 신꽃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신이 없는데도 아니고 신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늠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은 신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 무당처럼 갈 수가 없냐면 보통의 집안보다도 신의 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제 말이? 그래서 당신 같은 분은 처음에 신을 받아서 바로 편안하게 가기보다는 신떡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조상들이 지은 죄부터 신에 대한 지은 죄부터 내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신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는 길이 일반 제자들보다도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위장계통의 그 증상도 평상시에 좀 자주 탈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두통이라든가 또 이명현상 있죠. 생각지 않은 소리들 이런 것들도 다 지나온 과거지사에는 다 겪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게다가 몸을 다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신당 없고 나서 다치신 거예요? 제가 신당 없고 그러니까 신당 있을 때도 신당에서가 자살한 자살 우울증도 오고 그래가지고 자살 시도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살아났어. 하나 두 세 번째 내가 신당 다 없고 내 물고 다 버리고 내가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마지막 한 번 더 그 자살 시도를 했는데 작년 겨울이지 그 추울 때요. 이틀 만에 제가 깼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 쪽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지금 넉 달째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살수예요, 사고수예요. 그냥 술 때문에 돌아가셨으니.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살 같고 어떻게 보면 사고 같거든요. 지병을 앓다가 가기보다는 거의 뭐 하루 한 시에 한날 한 시에 그냥. 갑자기 술 먹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렸을 때. 또 하나 물을게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지금 할아버지 자도요. 군웅에 감겨 있는 신벌이거든요. 예.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신벌이에요. 이분 역시도.
근데 이분이 그 병세로 가신 것 같진 않은데. 할아버지가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몰라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리고 또 삼촌자 중에 예. 객사가 있어요? 우리 삼촌이 저는 모르겠어요. 삼촌도 한 분, 한분 계시는 분도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술 많이 드셔가지고 병 때문에 집안에 대해서 잘 돌아가셨어요. 모르시네요, 예, 그죠? 왕래를 제가 많이 안 했어요. 근데 본인한테는, 자, 신이 내려올 때는 나는 내 부모를 기점으로 조상을 볼것 같지만 신의 입장에서는 진짜 육촌도 나한테는 자손이야.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자면, 5대조의 자손이 나한테는 4대조죠? 그러면 4대가 이렇게 자손을 또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낳았던 자손은 나한테는 3대일 겁니다. 3대인데, 이 나왔던 게내 할아버지가 있고, 내 할아버지 형제자. 밑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내 할아버지가 낳은 자식이 내 부모자였고, 그 부모의 형제들이 나한테는 삼촌지간인데, 자, 이 형제들은 뭐가 되죠? 육촌이 되고, 육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될 거고, 여기서 낳은 자손은 나한테 팔촌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형제자에서 낳은 자손들. 그렇게, 위에서 보면, 5대조에서 보면, 이게 집안인 거야. 이 제자가 책임져야 할 그 조상이 그렇게 많아. 근데 정작 우리 제자 되실 분은 내 당대도 다 모르시거든. 그죠? 그러니, 아무리, 신꽃을 가리를 잡고 뭔 짓을 해도요, 저는 이런 상황이면 제일 먼저 산에 들어가서 조상부터 닦아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진단을 하지, 신꽃을 바로 내리진 않습니다. 제가 옛날 성의길도 좀 갔었어요. 가고 스님 생활도 좀 했었고 저는 그래요. 오늘 이렇게 찾아뵌 것도 정말 내가 요번에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정말 이렇게 그때 안 데려가신 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나는 이렇게 삶을 죽을 겁을 참 많이 넘겼어요. 넘기고 이번에 나는 그래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때 지금 이게 살아있는 게 너무 사람 목숨이면 인명은 재천에 말 있듯이 죽고 사는 거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때 안간게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과연 그 상에서도 어떤 분이 나를 살리려고 그래 했었나 봐요, 그렇지? 근데 과연 신이 있다면 옳은 내가 심벌 그 소용은 다 심벌이라는 거 심벌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그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정말 신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뒤로 앞으로 본인이 계셔야 될까? 신꽃 또는 신꽃에 준하는 신을 건드린 일이 작년 그거 한 번이었어요? 저거 딱히 건드린 것도 없지요. 뭐 내가 작년 내가 신을 아 그전에 내가 한 젊었을 때 천도제를 했었어요. 신을 그러니까 천도제 좀 많이 그게 제가 성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 조상들을 많이 좀 그러니까 늘려놨었어요. 승려기를 가려고 했던 건 역시도 제자 길이고, 그건 역시도 신한테 다가가는 하나의 격식이고, 그것도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어쨌든 신을 건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예,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처음이 아니어서, 뭐 본인 같은 행동을 예전에 할머니가 하셨다는 거예요. 갈똥말똥, 갈똥말똥. 신줏단이를 모셨다가 엎었다가 제자처럼 기도를 다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시면서 또어그 할아버지 때에 옛날에 신의 무구를 훔쳐온 게 있어요. 그것도 신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 사당에 있는 물건을 어떤 할아버지가 훔쳤는지 아니면 무당집에 있는 물건을 어떤 할아버지가 훔쳤는지 신의 절에 있는 물건을 할아버지가 훔쳤는지 이 할아버지가 신의 물건을 어디 가서 훔친 거야. 응? 그런 신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대 자손이 알 길이 없죠. 제가 말씀드린 건 윗대 선대들이 무슨 벌을 했냐, 그 중에는
신의 물건을 함부로 손을 댄, 너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댄, 그것도 내 집안 물건도 아니고 분명히 이 집안하고는 관계없는 뭐 사찰이라든가 아니면 무당집이라든가 아니면 왜 옛날 동네에 이렇게 사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한 신의 물건을 건드린 집안에 어른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대에 또 할머니께서 신을 본인처럼 갈똥말똥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모습도 그대로 있으셨고, 그런데 아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우울감도 있고, 와 신이면 이 올 거면 오든가 아니면 말든가, 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지도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벌 받아서 뒤지는 게 가장 무서운 벌이 아니에요. 정말 죽이지도 않으면서 사람 잡고 병신 만드는 거예요. 신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또 내 아래 자손이 꺾여가는 걸 내가 오래오래 살면서 보는 것도 신벌 중에 하나예요. 벌을 푸셔야 돼요. 신당을 모시는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그게 가서 천도제를 하고 무언가 구슬하고 이게 아니라요. 간혹 우리 그 무속인 선생님들은 아실 테지만 기도터 이런 데 가보면 맹목적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양반들이 있어요. 조상의 법을 풀기 위해서 구슬해도 소용이 없고요. 뭐 본인처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이 조상이 대대로 쌓아놓은 게 너무 많고 그렇게 벌로다가 가신 분들이 다 막 자손한테 엉겨서 허우적대. 나 죽겠다고 막 허우적대. 신은 시장 난리통 같아서 내려다만 볼 뿐 직접 개입을 못 하십니다. 귀신이라고 탁 쳐내기에는 괘씸하지만 또 내 자손이거든. 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 제자야 네가 얘네들을 닦아서 보내주거라 하고 한 발 뒤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본인은 웬만하면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좀 했어. 돈이 좀 모이시면 어떻게 100일이라도 들어가서 스스로 신 앞에 굴복하고 스스로 절을 하고 굴복하고 조상들 혼자 경을 하면서 이제 조상을 잡고 스스로 닦아가고 기도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바로 누가 구슬해도 100번을 구슬해도 스스로 풀어내기 전에는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너무 얽히고 설킨 신벌입니다. 내가 신이 맞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나 왜 이래? 예, 조상이 너무 누지고 처지고 한지고 벌이 많아 그렇습니다. 벌이 많아서. 때로는 제자가 천신의 제자가 갑자기 강신무로 내려서 바로 사람들을 구제중생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신에서 이렇게 바라보건대 자손들이 뒤지면은 메이고 뒤지면 메이고 뒤지면 메이고 도저히 이것은 누구 하나 책임지고 몫을 지어서 선대를 닦아가야 할 경우에도 제자가 납니다. 근데 이분들 후자로 얘기한 그런 제자들이 가는 길이 너무 고행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그만큼 죽으려고 시도를 했으면 무모한 짓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가시면 혹여라도 자살이 한번 잘 돼서 돌아가신다고 하면 당신 생만큼이나 누구한 사람은 이젠 조상에 당신까지 얹어서 괴로운 누군가가 희생양이 또 생겨날 거예요. 한번 칼을 뽑고 이발을 내디드셨으면 이 상태로는 이것도 저것도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신당 차리고 있을 때 한 신도분이 아직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분은 그래서
나는 신엄마도 없고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믿고 따라오냐고. 나 당신한테 칼을 그렇게 줬다. 그래도 인연비비 되려는가. 내 신랑 다 엎은 것도 알아요. 그거 내한테 연락이 와요. 오고 그나마 내 나를 내 신당 있으면서 유일하게 100일 초를 키운 분이 그분이고, 그래서 어떤 다 인연법으로 만나겠지요? 아직도 연락은 해요. 하고 자기가 일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러고, 나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지푸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좋대. 조상 업장을 닦는 제자들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요. 열 손님 중에 아홉 손님은 연이 안 되고 또 아홉 손님은 점사가 다안 맞는데 희한하게 한 손님은 내가 다른 사람은 다 틀려도 그 집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잘 맞고요. 또 희한하게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희한하게 나한테 마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이 굶기지는 않는다 그래요. 죽을 만큼 힘들게는 하지만 죽이지는 않기 위해서 약간의 물꼬를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다 조상이 네 공부하라고 연을 안 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가 32년 차입니다. 지금까지 무당이 된 지가. 제가 15부터 무당지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제자들을 봤어요. 봤는데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요,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역시도 가는 길이 다른 제자들보다 몇 배로 고통스럽고 또 그거에 대한 대가도 정말 다른 제자보다 10분의 1도 안 줘.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조상을 닦기 위한 제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축출한 게 너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우선 가와만사성 내 지방부터 닦아내라가 당신의 사명이고 당신이 제자된 이유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저희처럼 백손님, 천손님은 못 보지만 한 손님, 두 손님이 당신한테 기둥이 되어서 당신 공부와 당신 과정을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는 제자이지만 방향성을 잘못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람 앞에서 선생으로 인생을 이끄는 그러한 제자가 아닙니다. 집안을 단도리 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굶기지 말라고 손님을 간간이 한두 명은 줍니다. 그게 싫어서 벗어난다고 해도 어디로 도망가시고 어떻게 사실래요?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연 닿는 신도가 계시다고 하니까 그분이랑 의논공론 하셔서 그분이 그래서 산기도를 들어가시는 게 맞지 싶어요. 저는 그냥 다시 성의의 길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성의의 길로 가려고. 그냥 그래서 내가 조상이라면 쥐어떨고 쳐다보고 계시래요. 저도 이제는. 나는 그래요. 이게 당신이 승리의 길을 젊어서 몸 멀쩡할 때도 가기 힘든 길을 지금은 땡중은 갈수 있겠죠. 그냥 내 마음 닦고 언제가는 그래요. 내가 저도 답답해요. 지금 이 나가서 어떻게 살지도 살아 있으니까 또 지긋지긋하고 괘씸하고 너무 진절이나고 싫겠지만 신 앞에 갈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흩어져 있는 귀신들부터 모아서 천도시키는 내 집안부터 단도리 하는 게 먼저입니다. 네. 승려의 길을 어떻게 가십니까? 물론 뭐 머리만 깎으면 승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승려 쪽이 아니에요. 남은 말년 더 비참해질 수 있어요. 알아요. 저도 몸더 칩니다. 제가 알면서도 또 그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알아요. 저도 저갈 길을 알고 길을 당신은 알면서도. 승가 쪽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 더 몸만 병신돼요.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산 공부부터 하시면서 조상을 먼저 닦으시면 얼마 안 가. 몸도 좋아지실 거고요. 인연자가 분명히 나타나실 겁니다.
여자분이. 옛날에 어떤 할머니 그러셔서 인형뽑 하나 점지를 해주신대. 나중에 어떤 인형뽑인지 모르겠지만 인형뽑 하나 점지해주신대. 네, 조상을 닦았을 때 신이 시키는 네 도리를 다했을 때 그게 옵니다. 그랬을 때 조금 그래도 사람 사는 재미를 겸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덜 외롭고 덜 힘들게 덜 아프게. 내가 한다고 했다라는 말이 저희한텐 가소로워요. 그 정도 업장이 없는 저도요, 천일기도 다 했습니다. 꼬박 석삼년 산에 박혀서도 살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분명 조상이 1단계 당대가 탈고되면서 나한테 배우자이면서 동반자인 인연자가 나타나실 겁니다. 석삼년 했을 때요.